네, 또 크리스마스 자, 영어 조강생이 누구에게나 오는 준비되어 날이니까 또 한국어로 준비를 했습니다.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.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죠. 사랑의 힘이죠. 나 저 파트 가져가고 싶어. 아, 노래 너무 어려워요, 이 노래. 귀엽겠어. 깨알 재미를 주는. 아니, 진짜 흥분하러 모여 보여. 다르니까. 내 밀어주는. 딱 이런. 깨알 밈을 거절한 거네. 이번에는 지우지 말고. 직관적인 느낌. 말해주는 느낌. 일단 모든 파트부터 끝났다. 이것은 하얀눈이 내린 건데 이제 이야기야, 이야기다. 왜 이렇게 나타나냐? 넘쳐버린. 그러니까 다 좀 어려운 말이야. 그러니까 진짜 거기도 좋아. 그 말 끝에 보면은 그 넘쳐버린 시린 슬픔을 아프게 견, 그러니까 슬픔을 아프게 견뎌내고 있었군요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. 맞아. 그러니까 넘쳐버린. 그래서 이게
시간 속도 넘쳐버린 그 그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, 그렇게 표현한 거군. 막 물이 넘치듯이 이렇게 눈도 막 넘치고 그거를 이제 슬픔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걸 슬픔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제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거를 겨울에만 꾸준히 내면 안 돼. 이팔 정도는 너무 뭔가 시간이어서 우리 약간 패키지로 가져가자. 넘쳐버린 약간 우리가 가져갈 거면 너희 조금만 더 쉽게 만들었을 것 같아. 패키지로 가자. 이게 근데 일본어 발음보다 한국어 발음이 조금 더 어려운 거 같아. 어려워. 어려운 거 같아. 아 근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 일본어 먼저 하니까. 그럴 수도 있지 아무래도. 약간 신나는 겨울 숨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그렇지. 나 이 노래 너무 좋아. 맞아 이 노래 진짜 너무 좋아. 이 노래 이름이 뭐지? 영혼의 한 조각을 이렇게 떼어놓은 느낌의 크리스마스. 진짜 마음에 들어. 마지막 크리스마스 뭐, 그 나 이 노래 처음 듣자마자 와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. 진짜 창작자는 얼마나 아니, 진짜 더 좋을까 이 그치 아니야, 만들고 완성되고 막 그 화물에 대한 그 뿌듯함에 좀 이해해. 나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약간 웃음꽃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었어. 크림이 나왔던 그거 그러니까 웃음꽃도 처음 들었을 때 오 좋았는데 난 제첩이 난 제첩이 노래 듣고 그 생각만 해. 아, 나 진짜 녹음실에서 멘탈 나가가지고 근데 심지어 여기서 이 노래 다음 녹음이 소용돌이었어. 아 소용돌이. 그래서 이제 벌써 그 낮게 부른 파트를 높게 불러야 되는. 멤버분들 준비되셨나요? 네. 넵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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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의 힘.